라이브. 자, 이제 자, 오늘의 요리 선생님 신보라 여사님 모셨습니다. 비빔국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레시피나 네, 아, 간단한, 모든 것들 좀 얘기를 해 주시죠. 네, 재료 우리 박명수 선생님. 네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보시라고. 농객을 하자. 필요한 게요? 네. 없어요. 그냥? 진짜로? 우유와 얼린 우유. 얼린 거. 빙수가 아이스크림. 오, 이거 맞다. 예, 이것만 예.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. 이게 얼음, 요 우유가 조금 얼렸거든요. 네. 얼린 이 우유를요. 이게 저 종이팩 우유로 얼린 게 낫습니까? 귀찮잖아요. 아, 이게 따라서 하기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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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런가요? 너무 맛있겠다. 이거 먹고만으로 더 맛있겠어. 먹기 전에 한 10분 전에 막 꺼내놔도 굉장히 맛있겠어. 많이 부시지 마. 많이 부시지 마요. 네. 맛있, 잠시만요. 얘, 얘도 잠시만요, 같이 잠시만요. 해서. 얘도 같이 해서. 자. 그래서 너무 많이 부시지 마. 지금 많이 부시면 안 와봐. 자, 이 상태로 네. 넣고 그냥 좀 부숴주시면 돼요. 네, 이 상태에서. 오, 진짜 맛있겠다. 오. 어, 아이디어가 되게. 아, 이거 그죠? 괜찮다. 네. 조금 더 녹으면 조금 더. 우리가 이제 팥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네. 배용을 쓰는 거죠. 비빙수. 네, 아이스크림이 더 있으면 더 넣어서. 오. 입에 군침이 좀 많이 도시나 봐요. 아, 여기가. 아이나 견과류 집에 있으면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. 같이 하게 더 만들면 안 돼요? 남은 전두 좀 넣으세요. 끝이에요. 여기다 우리가 왜 세우자. 아침에 포레이크 먹잖아요. 어, 맛있겠다. 시리얼. 맞아요. 시리얼. 아니, 그렇게 만들면 여기까지 안 오는 거 같아. 아, 양이요? 일단 조금만. 예. 그럼 예쁜 그릇을. 하나 더 넣어야지. 와, 근데 그럴싸하네. 왠지 재석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한대요. 나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. 재석이 이러다가 저 요리 필요 이거 커피 우유 얼려도 그거 사냥하는 거 있잖아요. 그치? 사냥하는 거. 넣을 때 사냥하는 거. 딸기 우유 얼려도 맛있겠다. 그리고 딸기 좀만 딱 올리면 딸기 빙수잖아요. 자, 우리 저 신보라 씨께서 네. 예, 해주신 비빙수. 지금부터 여러분들 비빙수 좀 해보시고요. 아이디어 좋다, 이거 진짜. 저기 죄송한데